운동이라든가 이런 생활 습관, 그 안에 사실 금주도 포함이 되어지고 금연이라든가 또는 수면이라든가 이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해지기 위한 그런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정말 다 지키면 우리 사망 원인을 68% 정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사망 원인을 줄이는 비율이 65%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매일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술 적게 마시고 이런 거다 하지만 사람들 만나지 않고 혼자 고립되어진 생활을 한다면 사실 사망 위험이 오히려 감소되지 않는다. 거의 이게 매칭이 돼서 오히려 감소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래서 와, 도대체 어떻게 사회적 관계,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이 우리 수명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 하고 찾아보던 중에 제가 옥시토신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옥시토신에 사실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몇 년간 옥시토신에 정말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 안에서 정말 옥시토신과 함께 호흡하고 옥시토신을 생각하면서 자고, 그러다가 옥시토신에 대한 책도 쓰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옥시토신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옥시토신은 도파민보다 훨씬 더 전에 발견되어졌고, 옥시토신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두 명이나 됩니다. 옥시토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헨리 네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 소에서 옥시토신을 분리해가지고 고양이 개한테 옥시토신을 줘봤더니 애들이 자궁이 수축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게 젖이 나오는데도 옥시토신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에 비그나우드라는 이 박사가 옥시토신을 합성하게 됐는데, 원래는 처음에 옥시토신을 합성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인슐린을 합성하려고 그랬는데, 인슐린은 아미노산이 51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합성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옥시토신은 9개밖에 없어서 합성하기가 쉬워서 먼저 옥시토신을 합성했고, 그것을 성공했고, 그게 최초로 그런 호르몬을 합성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 노벨상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옥시토신 연구의 숫자를 보면 한 3만 개가 넘을 정도로, 우리가 영어로 하드 사이언스라고, 이게 그냥 소프트 사이언스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그런 과학적 근거가 있는 호르몬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 뭔지 잘 모른다. 또는 알아도 되게 파편적으로 알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옥시토신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옥시토신은 맞습니다. 산모가 처음에 애를 낳는데 매우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옥시토신이라는 것은 빠른 출산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지는 것은 시상하부의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어지는데, 이게 분비가 되어지게 되면 자궁이 수축되어지고요. 자궁이 수축되어지면 이게 또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럼 옥시토신은 더 많이 분비되어지고, 그럼 더 많이 분비되면 자궁은 더 세게 수축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다가 아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옥시토신의 레벨은 10배에서 40배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산모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옥시토신은 자연 진통제거든요. 근데 출산의 경험을 뭐 저는 직접 제가 하진 않았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진통의 효과를 주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걸 아이를 이게 자연분만 하다 보면 여러 상처가 납니다. 자궁과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되어지는데, 옥시토신은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손상되어진 부위가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니까 산모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죠. 또 하나, 옥시토신은 젖이 나오게 하는데, 젖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젖을 만드는 데 필요한 호르몬은 프롤락틴인데, 애가 빨면 젖이 나오게 하는 것, 요게 밀크 이젝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젖이 나오게 하는 것은 옥시토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옥시토신이 또한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할수 있죠. 그래서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면 옥시토신이 또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산후에 이 엄마가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산모의 건강의 회복에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산모와 아이의 그런, 아이가 젖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의 뇌 발달에도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옥시토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킨십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안고 젖을 먹이는 이 과정에서 아이의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어지고,
이 아이의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뇌피질, 신피질이 제대로 발달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물 실험을 보면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쥐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석달 되기 전에 하루에 3시간씩 엄마로부터 이 쥐를 떼어놓으면 3개월 후에 아이가 다 이 쥐가 다 성장했을 때에도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뇌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도 옥시토신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아이의 건강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게 옥시토신이 제대로 분비가 되어지지 않을 때, 또는 이런 엄마 또는 아빠와의 이런 신체 접촉이 충분하지 않을 때 위험한 질환이 자폐가 됩니다. 자폐 같은 경우에 옥시토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자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자폐아한테 그런 옥시토신을 코로, 아까 이제 비그나우드가 합성한 코로 이렇게 흡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코로 흡입하게 되면 자폐아가 상대방의 표정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인데요. 그러면 이게 자폐아가 아닌 사람들한테 이걸 코에 흡입하게 하면 상대방의 표정을 보는 또는 표정을 읽는, 이거 흔히 우리가 소셜 큐라고 하잖아요. 지루하면 지루한 표정을 짓고 화나면 화난 표정을 짓는데, 이걸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눈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옥시토신을 이게 코로 뿌려주면 그럼 눈치가 빨라집니다. 상대방의 표정의 미묘한 변화들을 잘 캐치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표정으로 주는 그런 시그널,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눈으로 보여지는 상대방의 마음, 이거를 테스트로 하는 게 있는데, 그 테스트 스코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일반 장애, 아까 자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비장애인에게도 이런 소셜 큐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누구 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옥시토신을 실제로 코로 뿌리고 이거 300명 정도를 테스트를 했는데, MRI 통에 들어가서 사진을 막 보여주는데,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사진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을 훨씬 더 호감이 간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옥시토신 올라가면 상대를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상대방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뭘 실수를 했을 때 더 잘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누가 실수하고 또는 서로 신뢰하고 내가 신뢰해주고 서로 신뢰를 받고 이런 정상적인 사회가 되려면, 옥시토신이 올라가지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서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옥시토신이 떨어질수록 점점 사회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사소한 일에 화내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상적으로 또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옥시토신이 하는 역할이 매우 큽니다. 네, 옥시토신은 실제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게 1990년대부터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실제 이렇게 세포를 배양하면서 암세포를 배양하면서 거기다 옥시토신을 넣어주면 암세포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또는 암세포가 잘 분열되지 않고 우리에게 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건들로 암세포를 줄이는데,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 이 쥐들이 다 이렇게 일부일처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의 쥐가 일부일처로 되게 사이가 좋게 평생 관계를 유지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띄워놓고 그리고 폐암세포를 얘네들한테 이렇게 넣어줬더니 떨어졌을 때 폐암세포가 훨씬 더 빨리 자라고, 그리고 사망하는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이미 금슬이 좋은 부부일수록 배우자가 먼저 사실 사망을 하면 다른 배우자가 사망률이, 사망 위험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 이유가 바로 옥시토신 때문이고, 그것이 실제로 암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암만이 아니라 당뇨병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도 그렇고, 또는 심장 마비도 그렇고, 이러한 질환들이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그 위험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떨어질수록 이런 위험들, 이런 암,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위험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죠.